운전자가 없는데 운전이 됩니다. 미친 거 아니야? 기다렸다가 우와 미쳤다.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갤럭시 S24 언팩 행사를 보고 또 다른 신기술을 경험하고 왔습니다. 오목교 전자상가 비트님의 도움으로 무인 로봇 택시를 타고 왔습니다. 웨이모라는 로봇 택시인데요. 구글 자회사의 무인 택시입니다. 야, 이거 사람이 없는데 차가 도착하고 또 스무스하게 출발했다가 차를 피해서 가기도 합니다.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택시를 태워줍니다. 진짜 처음 봤을 때 너무 신기했습니다. 테크와 차를 좋아하다 보니까 가슴이 막 두근두근 하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롤러코스터보다 더 재밌었습니다. 공상과학 SF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일인데 무섭기도 하고 또 재밌는 경험을 했습니다. 제규어 아이페이스 차량인데 뭔가 이상한 게 덕지덕지 달려있죠. 카메라, 라이다, 레이더, GPS를 이용해서 안전하게 운전을 해줍니다. 이게 이 센서들이 엄청 비싸다고 하더라고요. 최대 축구장 3개 너비만큼 영역을 볼 수 있고 밀리초 단위로 정확하게 시각화가 가능해요. 그래서 운행을 할 때도 잘 보시면은 자동차들은 네모로 표시가 되고 사람은 동그라미, 강아지까지 표시를 해주고 시야에 보이지 않는 가려져 있는 사람들도 캐치를 해냅니다. 공사시 라바콘도 화면에 띄워줍니다. 처음에 좀 무서웠는데 사고가 나지 않을까, 교통을 방해하지 않을까 걱정을 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안전한 운전을 해주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좀 찾아보니까 로봇택시가 부상자를 낸 사고는 사람이 차를 몰 때의 7분의 1 수준이라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로봇택시가 두 개의 회사인데 구글의 자회사 웨이모 말고 제네럴 모터스의 자회사 크루즈가 있었습니다. 두 달 만에 운행이 중단됐는데요. 주행사고가 빈번한 이유였습니다. 소방차와 충돌하기도 하고 구급차를 막기도 하고 크루즈 아래에 사람이 깔린 적도 있었어요. 제네럴 모터스 크루즈는 중단된 상태죠. 웨이모는 조금 더 안전하게 운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미국 전역에서 서비스되는 건 아니고 LA, 피닉스, 샌프란시스코, 어스틴 이렇게 네 군데서 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사용 방법은 웨이모 앱을 설치하고 목적지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택시가 출발을 하죠. 도착하기까지 얼마나 남았는지 시간이 뜨고 이 독특한 거는 픽업존이 설정되면 에어태그로 위치 찾는 것처럼 방향을 알려주고 남은 거리를 화살표로 알려줍니다. 여기에 맞춰서 픽업존에 있으면 차가 도착합니다. 운전자가 없어요. 와... 야 이거 진짜 느낌이 이상하더라고요. 사람이 없어. 예전에 드라이버가 없는 몰카가 생각나더라고요. 약 11년 전에 올라온 몰래카메라인데 이게 사실은 운전석에 사람이 있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사람이 막 숨어 있을 것 같고 그렇더라고요. 오목교 전자상가 비트님의 도움을 통해서 차를 탈 수 있었기 때문에 여기 굿모닝 비트라고 뜨죠. 스타트 라이드를 누르면 운행이 목적지까지 운행을 시작합니다. 괴짜님과 더신자님과 함께 했는데 찐 반응이죠. 기다렸다가 우와 미쳤다. 네 무섭다. 무서워. 와 충격적이다. 아니 신호 보고 사는 거예요? 신호 없어요 여기. 그냥 스탑이라고. 스탑 보고 사는 거예요 그냥. 미친 거 아니야? 흥분한 나머지 벨트를 안 맸는데 벨트를 매라고 안내음이 들리더라고요. 일단 핸들이 스르륵 스르륵 움직이는 게 너무 신기했고 이 페달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교차로에서는 정차 후에 차가 없을 때 출발을 합니다. 우와. 우와. 여기서 그럼 또 쓰겠네 스탑이니까. 네 그러네. 깜빡이 켜고 스탑. 스탑 완벽하게 서고. 와 이건 진짜 이 정도면 사람보다 낫다. 디스플레이에서 터치를 통해서 음악도 들어볼 수 있고요. 깜빡이를 켜는데 와 이것도 신기하더라고요. 가다가 돌발 상황이 발생합니다. 앞에 자전거가 있는데 인식을 하더라고요. 오 과연 거? 과연 인식 자전거 인식 후보제를 인식하네요. 오 속도를 줄이다가 뒤따라서 천천히 갑니다. 위험하게 따라잡진 않고 추월해도 안전하다고 판단이 되면 따라잡더라고요. 오 피해서 오. 피해서 따라잡아 피해서 오. 피해서 따라잡아 피해서 피해서 따라잡아. 회전 교차로에서도 잘 회전을 하고 여기는 로타리도 회전 교차로도 회전 교차로도 잘 지나. 오 괴짜님의 소감을 한번 들어보죠. 미쳤어요. 아니 사람이 있는 거랑 뭔가 차이가 없는데 인식 다 하고 건너편에 차까지 인식 다 해요. 와. 자 빨간 불에서도 안정적으로 스무스하게 정차를 합니다. 아 아주 안정적으로. 스무스. 와. 초록불 초록불.
초록불이 되면 스르륵 스무스하게 출발하죠. 차가 엄청 많아지는 도로였는데 디스플레이에서 차량을 모두 인식하더라고요. 와, 피해간다. 와, 이거 피해가는 거 진짜 피해간다고? 주차를 할 때도 목적지에 위험 요소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안전한 위치를 찾아서 데려다 줍니다. 도착을 했는데 와, 기가 막히더라고요. 도착했다고 안내가 뜹니다. 미국 현지인들도 정말 신기해했습니다. 내릴 때 창문을 살짝 열어놓고 문을 열어놨더니 문을 닫으라고 안내가 나오고 닫으니까 가버리더라고요. 이 창문은 자동으로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이분들이 지나가면서 크레이지라고 했습니다. 정말 색다른 경험을 했고 이게 되는구나 싶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운행이 될 수 있을까 궁금합니다. 요금은 우버 요금이랑 비슷하다고 하더라고요. 상용화가 이제 막 시작된 무인 로봇 택시인데 시간이 지나고 기술이 더 발전하게 된다면 진짜로 운전사 없이도 자율주행으로 차를 타고 다닐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인공지능 AI가 발달하면 사라지는 직업도 앞으로 더 늘어나겠죠. 국내에서는 택시, 버스, 트럭 등 운송 관련 직업을 가진 사람은 130만 명 정도라는데요. 경제활동 인구의 5%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자율주행차가 이 모든 역할을 대신하게 된다면 실업률이 5% 증가하는 거죠. 인공지능이 많이 발전하고 중요해진 건 확실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안전도 그렇고 사람의 손이 거쳐야 될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웨이모를 이용하면서도 원하지 않는 다른 목적지로 갔을 때 결국은 고객센터로 전화를 해서 사람과 통화를 해서 다시 목적지를 받아야 하더라고요. 미래의 기술을 미리 제가 경험해봤는데 정말 재미있는 경험이었고 기술의 발전, 인공지능이 정말 대단하구나 느꼈습니다. 오늘 영상 재밌었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앞으로 기대되는 미래의 기술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댓글도 남겨주세요. 구독은 공짜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 비디오로 찾아뵙죠. 또 만나요. 안녕.